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짱가몽 도설 75번째 <laughs> 어, 천개의 숭정 청화작이 시작하겠습니다. 천개 전에 태창이라는 연호를 가진 황제가 있었습니다. 만력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황태자 시절부터 그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위에 오르자마자 그것도 거의 목숨을 구명하면서까지 살아남아서 말력이 갑자기 이제 나이가 뭐 많이 들어서도 이지만 역시 그 단약을 많이 먹어서인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력이 그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못하고 죽자 어, 그. 궁녀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태창 태창제입니다. 그래서 태창제는 이제 이상하게도 그 제위에 오르자마자 한달 정도 안에 병사하게 됩니다. 뭐 의문의 병사라고 하죠. 그래서 태창제의 아들 천계가 와 황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천계제는 그를 몰랐다고 합니다. 교육도 못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야사는 역사를 공부하시면 알수 있는 거고 아무튼 천계제는 위충현이라고 중국 역사에 나오는 간신 중에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들수 있는 유명한 간신이 있습니다. 위충현. 예, 그래서 천개의 아들인 숭정이 제위에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간신 환간 내시죠 예, 예, 위충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천개와 숭정을 물론 태창이 말력과 천개 사이에 있었지만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태창제의 연월순 자기는 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천개와 숭정. 을 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laughs> 한번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 내용은 뭐그 역사적 내용이니까요. 예, 한번 카메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천개와 개입니다. 겨이 요, 요 한자가 요거거든요. 이 개, 개발한다 할때 개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인라이트니라고 어 이게 빛을 쬐서 개화가 된다 교화가 된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 개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겨이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천 개라고 가이라고 나온 거는 전부 다천 개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몇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천 개와 숭정은천 개는 여기도 나왔지만 한 7년 정도 제외하는 거죠 숭정은 그래도 한뭐꽤 했습니다 그래서 천계와 숭정은 분별할 때 관지가 없으면 매우 어렵다. 뭐 영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붙어 있는 제위들은 이제 도자기가 뭐 황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금방금방 뭐 색이 바뀌어지고 기형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지가 없으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천계와 숭정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명말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죠. 숭정이 이제 마지막 황제이니까요. 그래서 명말이면서 또 청초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청초하고도 비슷합니다. 색택도 그렇고 네,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천개 이번 시간은 천개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개의 도자기가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도로에 계한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책자에 있는 사진까지 해서 마무리 시간을 갖고 숭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뭐 천개 한 영상 둘, 숭정 영상 둘그 정도 하면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명은 자 천계 한7년 정도 공유했기 때문에 아 황해에 있었기 때문에 뭐 번조된 관요작기는 이제 생산의 격감에서 거의 없습니다. 만력에 비해선 조잡하고 저열하다. 그래서 드물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명 천계연제관이 있는 천계연제관이 있는 청와 파조문이 있는 박태 영롱 소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볼수 없어서 아쉽지만 자, 영롱이라는 말이 나와서 한번 영롱자기가 있습니다. 영롱자기는 이제 요런 자기를 영롱자기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쌀알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 부분이 아주 박태처럼 아주 거의 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영롱작이라고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린 시청각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이제 미술관 소장의 천개 관여관이 있는 또 청와 꽃바구니문, 그러니까 꽃바구니문이면 이제 화람도죠. 화람도가 있는 절연반이 있습니다. 한요두두개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진이 혹시 나오게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사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다른 이제 그 경보청 선생 책에 혹시 흑백이라도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화유를 이제 여기 설명을 해놓은 거를 아, 중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청화 천개 청화자기의 태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후중하다니 무겁다는 편이고요. 태질도 거칠고 구배 이제 점사가 있습니다. 점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래가 묻어 있는 걸 점사라고 하고요. 탑저는 이제 바닥이 내려앉은 거. 그다음에 이제 도도훈이 있는 거는 굿바닥의 외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난 칼자국이 도도훈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병병 병 같은 경우 병은 이제 매병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그런 병을 이제 탁기라고 하죠 쪼울탁자인데 그래서 그런 기물들은 이제 상하 태첩을 하죠. 패를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붙인 접합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청대로 가게 되면은, 어, 뭐 수비도 잘했지만, 이 맥, 말끔하게 아주 해놓고 유약을 씌우기 때문에 접합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대는 가정 대도 그렇고, 말력대도 그렇고, 접합분이 무슨 뭐 자랑인 것처럼 아주 우둘두들하게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어, 신경을 안 썼나 그데 관여임에도 불구하고 저파분이 뚜렷하게 나, 나타납니다. 그냥 겉으로 봐도 나타납니다. 원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이제 소형기 물과 기벽이 얇은 기물은 태질이 세밀라고또 정교하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고 여기 써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개 청화작의 유약은 청색기를 띤 백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보면 푸른 기가 좀 돌고. 유약이 그 뭉천인 데는 이제 푸른색이 이제 도는 거죠. 네, 회색을 보이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저가 바닥은 이제 유저가 있고 사저가 있습니다. 근데 유저가 많다는 거 유저라고 하는 것은 유약을 발랐다는 얘기고요. 네, 사저는 안 발른 노테를 얘기합니다. 자 조형은 뭐 무거운 대형 기물도 있고 테가 얇은 무역자기가 좀 있는 게 천개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무역자기는 주요 대상이 일본이기 때문에. 조용이나 또 문양도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일본적인 품격을 띈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보이는 기형으로는 이제 완반호, 주자병과 촛대 등의 공양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천개 청화자기에 상견되는 청화색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가 있고 네 종류의 이제 종류를 쭉 보면 여기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어, 청화색이 불안정하여 심천이 같지 않고 훈사현상이 있는 게 있고 청화 쌍용이 병이 요런 이제 천개원년관이 있는 병이 요런 색택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색이 어, 청담에서 회색기를 띠는 거 천개원년 미석은관이 있는 청화고 요건 뒤에 사진이 나옵니다. 어, 그게 그런 색이 있고 또 흑흑회색이 있는 게 있고. 예, 네, 이것은 문방왕 문방왕현이라고 하는 것은 아 문왕 방현이라고 하는 이 문왕이 이제 현신을 찾기 위해서 현신을 만나서 이제 방문하는 그런 고사가 그려진 그런 이제 향로 그리고 요리 짙은 색이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산뜻한 안정된 색이 나온 것도 로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색이 있다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양은 아, 사실적인 게 위준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사의적인 것도 있다. 사실적과 사의적은 좀 다른 뜻입니다. 사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그대로, 그대로를 그리는 거고, 사의적인 것은 이제 뜻만 발췌하고 대충 그리는 거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단묘라는 게또 여기 나옵니다. 단묘, 담묘, 단묘로 그린 인물과 경치도 있다. 단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화 때도 있었고, 그, 여특에 그리는 거, 그림이죠. 아, 그, 문양을 칠을 하지 않고, 윤곽선을 그리는 식으로 그리는 걸단묘기법이라고 합니다. 명말기에 또 처음으로 준법을 사용해서 요 산수인물인데, 이제 강의 때 요, 요런 준법이 많이 나오죠. 아, 피마준이나 부벽준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원산근수의 산이라든지 혹은 바위라든지 그릴 때, 뭐 이렇게 쪼개진 듯한 주름이 잡히는 거를 피마주는 이제 피마라는 그런 그런 준을 사주 준법을 사용하는 거고 부벽주는 이제 도끼로 잘른 듯한 그런 어, 주름을 어, 사용하는 것을 이제 준법이라고 합니다. 주목되는 건 이제 도교 색채의 화면이 말력에 비해서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거고 일본의 수출을 많이 했으니까 일본의 예술품격을 반영한 것이 많다. 그래서 선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부채 모양의 부채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런 문양을 이제 옆에 개광창을 많이 열어 가지고 수출 자기가 뭐 크라크 도자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채 모양과 피구 뭐 어, 고, 고무공 같은 화문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청초에 성행을 했던 이제 제시련구는아 어, 시제를 이제 제시해 놓고 옆에다 이제 쓴 겁니다. 그런 풍조가 이 시기에 이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때 이런 게좀 많이 나오죠. 시를 쓰고 또 그림을 그려놓고. 뭐그 그림과 이제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참신한 도안이라고 해서 송록도, 팔준, 몽환인물, 초충, 봉정 어하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식물문도 뭐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용, 동물문도 뭐 특이한 건뭐 없죠. 벌납이뭐 투게 뭐 투게는 투계 뭐. 좀 특이하네. 예. 그 다음에 인물문은 이제 뭐 18라한 탁탑 나한 뭐산수인문몽한 이태백 취주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성문이라고 그래서 아, 바위를 이제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화창 그 다음에 성타문은 뭐늘 제가 말씀드린 거죠. 강의 때가 이제 이때부터 좀어 어, 복사를 한것 같아요.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타문이 이때부터 시작했다 천계부터. 그래서 이제 민요자기는 민요청화자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계 민요청화자기의 생산량은 비교 적 많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우리 후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전부 다 고령토로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자화가 확실하게 되고 태고리 또. 조, 새로 나누지나 태골이라는 것은 이제 조라고 하는 것은 좀 조잡하게, 좀 알갱이가 크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새는 이제 정세하게 수비를 잘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굿바닥에 시유하지 않는 유약을 안 이제 하는 게 많은 편이며, 사립이 묻어 있다. 사립은 이제 모래 알갱이가 묻어 있다는 뜻이고, 보통 곱고 흰 사저가 많은데 이것이 명말 청초의 독특한 굽의 특징을 이루며, 편년 근거의 하나가 된다. 편년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단대죠.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곱고 흰 사조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유약은 배통 이제 청백기가 있다는 거고 유약이 좀 얇다는 게 특징이고 바닥면에 보통 침구멍 같거나 편상의 추규점. 추규라는 것은 이제 유약이 뭉쳐가지고 여드름 나듯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추규라고 하고요. 폭규는 이제 유약이 터져가지고 갈라진 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짱가몽 도서아 저기 그 쇼츠에 좀 올리, 올리거나 한번 옥션에도 한번 소개시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한번 어, 지지난 시간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아무튼 근자에 최근에 그 골동을 하나 올려드렸죠. 그 어, 명대 명 중기 이후 명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제 그것이 이제 모양새가 이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약이 갈라 터진 게 있고 틔진게 있고 유약이 뭐 뭉친 것도 있고 아까 그 사저가 모래알 게이가 많은 것도 있고 아, 부채 모양의 그 개관 같은 게 보이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명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골동은 네, 또 우리는 골동을 하는데 또 골동의 자기를 보여드리면 또아 지저분하다고 싫어하시고 새거는 또 새거 나이가 없, 나이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참 힘듭니다. <laughs> 근데 뭐 그~ 어~, 어 저기 소장가분들이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 수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어, 비난할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좋으면 뭐 새거든 뭐 오래된 거든 자기가 소장하시는 거죠. 네, 아무튼 그때 보여드린 그 다음 시간 지금 깜빡해서 제가 준비한다고 해놓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도록 설명할 때 실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 개는 아니지만 그때의 스타일을 지금 여기서 교재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한 눈에 볼수 있는 이제 기물이라서 많은 공부는 되실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요런, 요런 것도 이제 기름땅이 같은 유가 이제 함겹 소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계시의 독특한 작법이다라는 거. 에,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 이제 담는 이유가 어, 책이 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또 하는 거를 들으시면 되고요. 자 천계 민요작기는 국산 청료 이거 절청을 사용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은 남색 중에서 회색기를 띠고 몽롱하다 뭐 이런 것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이따 사진을 그래도 뭐 청화색이 나오니까 흑백은 아니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장식 품격에 대해서도 또좀 나왔고요. 일본에 이제 수출을 좀 하다 보니까 뭐요런 이제 사의 산수화, 사의 산수화는 이제 사실적이 아니라 사의적으로 산수화를 그리고 비교 적 많았는데, 거기다 1 9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품격을 일본 도자기에서 이제 고대청화, 고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회화수법에서는 이제 구룩선염법. 구룩선염법은 구룩은 윤곽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윤곽선을 그리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칠을 하는 거예요. 또 세밀하게 하는 단묘청화도 있다. 단묘청화는 이제 진짜 세밀하게 그 윤곽선을 세밀하게 그리는 걸 단묘라고 하죠. 여특게 그린다는 뜻입니다. 선저가 뭐 혹해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말력에서 숭정까지 선염은 윤곽서 밖으로 나오면 뭉쳐덩어린 것도 있쭉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출친 거 천계에서 처음 창안한 이런, 염, 이런 분수법 분수법은 이제 아, 나눠서 그린다 이런 뜻입니다. 염색법이라고 하고요 산석 주염 분수법이라고 부른다. 이게 산석을 그릴 때 산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산이나 이제 바위를 그릴 때 준법이 있어요. 아까 피마준이나 부벽준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준법으로 해서 이제 색을 칠한다. 어디론 좀 진하게 칠하고 어디는 어떻게 칠해서 입체감을 나타낸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법들이 이제 천계에서 처음 시작해갖고 강의 때 이제 아주 능숙능랄해서 져 강의 때 이거 그 통경 산수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런 문양들을 아주 잘 산수인물, 산수문이 아주 잘 나오죠. 강의 때에. 또 이제 가정 말력 양조의 풍부한 도교적인 소재는 이제 천계시에 좀 감소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인물고사 뭐 초충도 이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이화식의 화조주수뭐 박고도 이런 것이 많아졌고 그런 산수문 같은 게 천계와 숭정 때좀 독보적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청초에 아 청초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생명력이 충만한 뭐 녹학동춘 그 칼양길라는 난초, 뭐 보기 좋게 어우러진 어우러져 자태가 다양한 뭐 태호석 화해 부평초가 흩트어진뭐 연못 속에 활기찬 수금, 수금이라고 하신 건이짐승 동물들이나 이제 새들 그런 거죠 날아다니는 새 그다음에 풀벌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이제 시를 적어놓은 중국화의 구도 역시 이 시기에 성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양의 내용이 이제 풍부하다. 그러면서 문양의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모란국화 병채련. 병채련은 한 줄기에서 한 줄기에서 이파리가 두개 나오거나 꽃이 두개 나오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 줄기에서 나와서 두 개가 나오니까 부부화합이나 사이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서 벌려는 두팔 벌려서 나온 연꽃, 그런 게 이제 서양의 연꽃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보상화문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하화라는 거는 연꽃이란 뜻이에요. 하가 연꽃 하자고, 화는 꽃 하자니까 연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렇게 이렇게 쓰나? 아니, 뭐 연꽃이라고 쓰면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쓰신 것 같습니다. 동물은 뭐쭉 나오네요. 길이 해마, 해마도 나오고 사자 반구는 이제 공을 모는 사자. 고목 하나는 마른 나무 갈까마귀. 메림쌍이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하화백로는 하화는 연꽃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꽃에 위 있는 백로를 가리키고. 다 인물화는 특색이 있는데 뭐 나한도가 좀 있네요. 그죠? 나한도가 아까도 나온 거 보니까. 나한 달마, 철록사로 영이문 등이 있습니다. 자 민요 청화자기에는 일부 특별한 문양이 있는데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특징이 이제 천 개의 특징이니까 알고 계셔야죠. 인물의 다리 아래는 연상문, 연상문이라고 하는 건이 명주 모양의 문양을 장식해서 이제 좀뭐 비현실성, 좀 몽, 몽환적인 느낌을 가리키는 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구름 또는 비현실성. 그다음에 영지가 히자나 숫자를 받치는 문양은 영지가 이제 마름목골로 생겼습니다. 마름목골이라는 건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만력대는 타원형을 띠는데 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고 나머지도 쭉 특징이 있습니다. 예, 몽환도경 풍대팔보 뭐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산석은 네모난 모양을 하거나 테두리를 오목한 원호를 연결시켜서 이릅니다 화판변이라고도 하고 자 이제 구조 시를 갖다가 써놓는 것은 만력 천계 숭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천계에서볼수 있다.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시를 쓰는 것이 요때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연결이 됐다는 거죠. 고주야박. 그러면 이제 고주야박은 여기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아, 외로, 외로운 배위에서 뭐 밤을 지샌다. 이런 뜻인데, 이런 고주야박의 풍경이 그림이면, 이제, 신은, 담기망 세월, 뭐, 일소오건건, 때때로 담수하며 세월을 잊고 한번 웃음에 천지를 오시한다. 요런 게 이제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복숭아나무와 나비이면, 재는, 뭐, 요런 한자. 그 다음, 복숭아심은 도사, 어디로 돌아가고 한번 떠났던 사람이 지금 다시 돌아오네. 뭐, 그러니까 그림과 시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천개 자기에서 좀볼수 볼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림과 함께 하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개민요청화 자기의 이제 본조, 그러니까 천 개의 연호관을한 것은 극히 드물고, 반면에 이제 전조의 연호관을한 것이 보, 어, 어,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제 여섯 자가 네 자보다는 많고, 네자 중에 이제 제 자가 조 자보다는 많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천개 미녀작이에 길상어간이 많이 들어서 뭐 만복유동, 복수강년, 부기장춘, 천하태평, 영보장춘 등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십자형 배열이거나 이런 글자가 이제 일렬로 쓰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어는 상하 우 우좌 이렇게 읽는 거죠. 예를 들어 만복유동이 따면 만복유동 이렇게 쓰겠죠. 복수 강영, 북위, 장춘 이런 식으로 써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이제 동전 문양을 해서 배열을 하죠. 그래서 그렇죠. 상하 좌우로 한다. 이렇게 동전 문양을 넣고 찬송관에는 이제 북위각이, 모모각이 이런 거 이제 요때 나온 거죠. 북위각이, 장춘각이, 철록각이, 상품각이, 동락각이, 영창각이. 이 모모 가기가 이제 명대의천개대에 나온 유행이 저기 찬송관이라면 이제 청대는 뭐 가기는 안 나오고 무슨 무슨 미호, 무슨 무슨 지진 뭐이 그러니까 모모의 진품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요 이제 경조 군수방기는요 사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요건 말력대도 있었고 천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견, 경조 군수 방기라는 당명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꼭이 사진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간지기념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한세점 나오니까 세, 사진 세점 설명하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세 점인가 네점 나옵니다. 청와 연지 하취도. 네, 연지 하취도는 이제 연지는 연꽃이 있는 연못을 가리키고요. 하취라고 하는 여름의 정취를 에, 묘사한 그림을 연지 하취더라고 하고, 아, 기영은 팔각 뚜껑이 있는 개호입니다. 개관이죠. 구연 아래에는 성타문이 있고, 자, 한번 실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꼭지 유가 있고요. 요게 이제 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염 개관이 없어도 되는 기물이죠. 유약이 발, 유약이 시유되어 있을 테니까. 요게 이제 팔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이라고 써놓고도 팔릉이라고 쓰죠. 아, 팔방이나 팔릉이나 똑같습니다. 팔방, 팔릉으로 되어 있는 관 호죠. 그런데 예. 이제 뚜껑이 있어서 유계호라고 합니다. 자, 구염부 밑에는 성타문이 있죠? 요런 성타문이 강의 때 많이 보이는데, 천계 때를 본받아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 연판문대가, 왜 복이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으면 그냥 연판문대인데, 변형 연판문. 여기다 거꾸로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뒤집을 복자를 써서, 뒤집은 연판문이다. 그래서 복 연판문에, 또 청료로 여기 한 송이씩 해서, 어, 유백으로 허옇게 나타내는 걸로 해서, 연꽃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연지 하치도입니다. 요것은 연꽃이고요. 요런 것도 연꽃이고, 여기 하치 동물들이 새 같은데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 모양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초연문이 간간히 보이고요. 이런 문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뭐 곤충도 있고, 송죽도 있고, 태호석도 끼워넣었다. 뒤편에 있겠죠. 태호석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뭐 연꽃은 물론이고, 날아다니는 새도, 비조, 매우 크게, 그려, 크게 그렸네, 그죠? 예, 연꽃 예, 엄청나게 크게 그렸어요. 과장되고 생기가 넘친다. 뭐 예술성이 높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산절청, 전료를, 절강성에서 나오는 청을 썼기 때문에 색조가 산뜻하고 짙푸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 네. 천개가 천개 자기 전고 3 5 c m 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이제 문양인데요, 청화 화해문 출국 화고. 예, 화고는 이제 원형이 많은데 이런 고는 사방형이고 원복 출국의 국다리는 외반한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 특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천개 스타일이라는 거죠. 천개 스타일이 이렇게 됐다가 가운데가 이제 볼볼록한데 이것도 여기 극이 출국이 나와 있고 여기가 볼록하다는 겁니다. 둥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력 된는 둥그렇죠. 만력 대부터 이런 스타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통 때는 이제 쭉 되는 거죠. 화고 화고는 꽃병이라는 얘기고 네, 위보다 또 밑으로 내가서 또 외반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졌다. 외반한다는 얘는 기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세워놓으면 좀 안정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꽃술을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쩍어버리면 뒤뚱뒤뚱하다가 넘어지면 깨지고 뭐 난리가 나니까 이런 예,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외반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방형이고요. 위에도 사방형입니다. 목이 좀 길고 가운데가 뻘통하다. 그리고 목이 긴 반면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외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이 좀 안정성 있게 두툼하게 돼 있습니다. 다 화해문으로 장식이 돼 있고요. 예,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밑에는 또 포도문인 것 같고 위에는 그냥 화해문, 가운데는 뭐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32cm인 출국 화고입니다. 화해문이 쭉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은 주자입니다. 주자. 그러니까 아예 한몸이 돼버렸어요. 주자를 도자기로 만들고, 그 위에 다가는 이제 재량호죠. 재량호. 손으로 위에서 드는 재량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물문이 있고 통경 산수문이 좀 있는 그런 천 개의 자기의 특징입니다. 전고 24cm고요. 아, 밑에 있는 것은 단용문이 있는 촛대입니다. 촛대. 여기다 이제 초를 꼽는 거죠. 예, 상당히 태체가 두텁게 되어 있고 여기 용이 동그랗게 말고 있으니까 단용문이고 시제를 썼습니다. 시제를 써 있기 때문에. 예, 시제에 대해서는 또 여기 쓰여놨네요. 예, 여기 이제, 아까 그것도 사진에 남겨야 되니까 설명을, 출국, 화고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바깥 구현 아래에 청화로 황, 황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황곽이 아니라 방곽입니다. 또, 오타가 난것 같고요. 황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청화로 무슨 황곽이 있어. 방곽은 뭐냐면, 이게 직사각형, 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관지를 쓴다는 얘기죠. 천개년 미서근제라는 관지를 썼다는 겁니다. 천개년인 알지만, 이제 미서근은 뭐냐면, 미서근이 당시에 유명한 서예가인 미만종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서근제는 미만종이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방곽입니다. 방자라고 제가, 저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서근 관지는 더욱 보기 어려운 거니까 아주 독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석 장식을 한 주자는 뚜껑은 감꼭지형을 돼 있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사진을 또 이렇게 담아 드려야 또 저기 한번 읽어보시니까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보셨고, 이제 여기 네, 이것도 이제 화면에 담아야지 읽어보시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주자가 방우도와 음주도죠. <laughs> 방우도는 친구를 이제 금을 가지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이 뒤편에 있는 게 방우도 같고요. 여기는 앉아서 술 마시는 거니까 음주도라고 한것 같습니다. 인물 그린 것이 이제 핍진하다. 핍진하다는 말은 진짜와 똑같다. 뭐 이런 이제 한자의 표현입니다. 그냥 핍진하면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책에서 볼때 내용을 알아놓은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담이 분명하고 뭐 진귀한 실용품이다. 실용적이네요. 달력문의 촛대도 실용품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쭉 설명을 해 놓고 요 밑에 것도 옆에 시문이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총 114자가 있고 전문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맨 끝에 황명천계의 중하월에 길이를 썼다. 이런 거죠. 여기 황명천계 부중하월 곡단문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의단문인가? 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 천계년을 한번 쭉 훑어 봤습니다. 훑어보 훑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밑에 나온 숭정 아, 다음 시간에는 천계년에 관련된 천계년에 나온 그 도자기를 도로에 있는 것을 쭉 뽑고 다른 또 중국 도자기 책에 있는 사진도 해서 천개 도자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지금 보신 거는 하나둘셋 넷 하나둘셋 네 점만 보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천개 도자기도 몇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눈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아, 비록 방품이라도, 어, 이런 스타일 천 개인데, 이러고 이제 구입을 하셔서 피부나 이런 거, 전사가 아닌 예술품을 구입하셔서 소장을 하시면, 천 개는 사실 뭐 특이하잖아요. 음, 특이한 거는 좀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짱아몽 돗설 75번째 시간입니다. 75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도로 한번 사진 보면서 또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짱아몽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